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창문부에 이렇게 파줬죠. 다시 얘를 아까 만들었던 창문을 일로 가져오시고요. 근데 우리가 창문이라는 게 이렇게 얘랑 면이 딱 맞으면 안 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문을 클릭해 준 다음에 탑뷰에서 요거 클릭해 주시고 세 번째 거 스케일 1D를 클릭해 주시고요. 창문의 중앙쯤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위로 쭉 뺐다가 다시 한번 클릭 아래로 쫙 내리면 창문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양옆으로만. 그러면 살짝 요 정도 줄여가지고 자, 요 정도 줄여가지고 클릭. 지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창문이 안으로 쏙 들어갔죠? 자, 그러면 얘는 잠깐 안 보이게 전구에다가 왼쪽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솔리드 필레데치로 0.5 있을 때 요거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엔터. 자,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다시 전구에서 오른쪽을 누르면 자, 한번 볼까요? 이런 모양이 됐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앞에 창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자, 앞에 창문은 일단 스케치를 한번 볼게요. 앞에 창문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었죠. 자, 이렇게 생긴 앞에 창문을 새로 그려야 될것 같아요. 앞에 창문을 그릴 때는 아까 사이드 뷰에서 이렇게 생긴 거 말고 라이트 뷰에서 그려야 될것 같아요.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라이트 뷰에서 커브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왼쪽에서 봤을 때 창문 형상이거든요. 그러면 비슷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래 창문을 그려야 되고요. 될수 있으면 높이를 맞출게요. 이렇게 맞춘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가야겠죠. 이런 커브 하나 만드시고 잘안 보이니까 뉴 해가지고 이번엔 파란색 커브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하시면 자, 파란색으로 그려졌어요. 자,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탑 쪽에 라인 하나 맞춰주고, 이 커브는 조금 안쪽으로 밀어넣을게요. 안쪽으로 밀어넣고, 근데 저희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걸 클릭해보면 앞모양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 얘기는 라인이 좀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걸로 잘못 그렸네요. 두 번째 커버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지워주고요. 옆으로 좀 빼가지고 모양을 예쁘게 다듬었어요. 그런 다음에 요 커브를 반대편에도 가야 되니까 요 무브 써져 있는 거꾹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면 미러가 있어요. 미러 선택하시고 스냅킨 다음에 가운데 클릭 위로 쭉 올려가지고
클릭하면 오른쪽에 커브 하나 생긴 거 보이시죠? 요걸 이렇게 눌러가지고 반사를 시켰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새로 그린 커브고요.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요거를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얘네들 다안 보이게 할게요. 자, 요 커브 새로 그려준 거거든요. 근데 좀 얘네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전체 드래그 하신 다음에 요거 있으면 트림 있어, 트림. 트림 클릭하고 선, 안 쓰는 선들. 바깥쪽. 이쪽, 이쪽, 이쪽. 요 밑에 거. 안 쓰는 부위들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없어져요. 자, ESC로 마무리하시면 요런 커브가 완성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불러와 볼게요. 커브가 지금 어디 숨었냐면은 여기 숨어 있네요. 이 커브들 클릭해가지고 클릭하기 좋게 조인으로 하나로 만들어주고요. 자, 얘는 나중에 사용하기 쉽게 앞으로 쭉 빼줄게요. 쭉 빼주시고 다시 전구의 오른쪽을 누르면 얘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불필요한 것들은 일단 안 보이게 바퀴 불필요한 것들 안 보이게 해주고, 아이고, 안 보이게, 창문도 안 보이게. 그다음에 얘를 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가운데쯤으로 집어넣을게요. 집어넣고 다시 옆 창문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솔리드, 로프트, 얘랑 얘, 엔터, 엔터, 엔터. 그 다음에 뚜껑 막기 위해서 요거 선택하시고 요거 동그라미 두 개에서 캡 씌우는 거 요거죠. 캡 플래너 홀스 눌러시 세 번째 거 가운데쯤에서 엔터 위로 올리고 또 클릭 위로 살짝 올려가지고 옆 창문보다 좀 크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클릭, 요거 클릭, 컨트롤 C, 컨트롤 V 옆으로 쭉 당겨서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거 트럭 엔터, 네모 엔터 이렇게 뚫렸죠. 다시 얘는 교집합 트럭 엔터, 네모 엔터. 자, 요거는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요거는 잠깐 네, 안 보이게 하고 솔리드 빌레데치 빌레데치 하셔가지고 여기 부분을 다 돌려줄게요. 엔터 엔터. 자, 잘 돌아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시 솔리드 빌레데치 빌레데치 전체 드래그 엔터 엔터. 다시 요거를 원래 위치로 가져가야겠죠. 옆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원래 위치에 쏙 집어넣으면 자, 앞창문까지 만들어졌어요. 앞창문이 만들어졌는데 안쪽으로 조금 안 집어넣었죠. 이거를 조금 뒤로 집어넣어 볼게요. 조금 뒤로 집어넣었어요. 모양이 예쁘게. 자, 그러면 옆 창문, 앞 창문 만들어졌고요.